자, 부동산을 저당 잡혀서 물납 대상에서 뺐다면 뭐 일종의 꼼수로 볼 수 있겠지만 62억 원 규모의 상장 주식이 있는데도 그걸 감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처분이 쉬운 유가증권 보유 사실을 숨긴 건지 아니면 국세청이 알고도 봐준 건지 이어서 김종원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사망 당시 김재정 씨의 재산 목록 가운데 주식 보유 현황을 기록한 걸로 보이는 문서입니다. 현대증권 계좌로 주식 7개 종목 모두 62억 원어치를 보유한 걸로 돼 있습니다. 처분이 용이한 이런 상장 주식은 국공채 다음 순위의 2순위 세금 물납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그리 어려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비상장 주식인 다스 주식으로만 세금을 받아줬습니다. 상장 주식만 있었으면 그냥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뭐 대출을 받아서 내건 상장 주식을 팔아서 내건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정말 참 묘하게도 오히려 역으로 이거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콘도와 골프, 피트니스 회원권도 21억 원 규모로 갖고 있는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이 문건을 다스 실소유자를 입증해주는 청와대 작성 문건으로 본다며 국세청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실제로 이익받는 사람은 제3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국세청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국세청이 평소에 하는 바하고 다르게 움직였으니까 이 일에 국세청이 개입이 안 되고는 될 수 없는 거라고는 강하게 의심하는 거죠. 상속세 물납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이현동 씨는 특혜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규정이 있는데 특혜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고 김재정 씨 부인 권 씨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상장 주식과 각종 회원권 같은 돈으로 바꾸기 쉬운 재산들이 왜 납부 대상에서 빠졌는지 검찰 수사에서 규명돼야 합니다. SBS 김종원입니다.